일본, 한국, 그 다음에 방콕. 그래서 공간을 우선 분리하는 거에 초점을 뒀고 이야기 드라마에 맞춰서 카메라 움직임이나 모든 것들도 거기에 좀 많이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이 다만하기라는 영화의 어떤 색감, 전체적인 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르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카메라 무브먼트도 일본은 되게 정적인 픽스 촬영이 많고 한국도 그렇고 방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물을 따라가는, 주인공을 계속 따라가는 카메라 워크를 초점을 둬서 끝까지 그걸 견제했던. 이 영화는 내가 기생충을 끝내고 한 영화, 기생충이 세트에서만 찍고 꽉 짜여진 완벽하게 컨트롤된 구도,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으로 좀 더 이렇게 움직이고 로케이션이 많은 영화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좀 또 다른 도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재밌는 부분입니다. 한 대에 가지고 한 동작 한 동작씩 찍어 나가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더 약간 스타일이 있어 보이고 거의 와이드 렌즈 위주의 공간을 많이 살리는 액션, 양아오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차신과 툭툭 같은 경우에 약간 스피드를 줬다 그러면 사키 호텔이라고 좁은 복도에서 벌어져서 조그만 방에서 벌어지는 액션이 있고, 공간이 바뀌면 액션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로케이션 스카우팅에서 이미 그런 장면들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게 설정을 했었죠. 이제 주안점을 둔 건 첫 번째 스피드, 액션이 되게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 그 안에서 좀 더 새로웠으면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주술 감독이 잘하는 애니메이션 스탑모션 기법인데 그거를 실사에다 어떻게 접목시키자. 핵심적인 색감은 그날의 자연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시간이 15분 정도 짧기 때문에 그 전에 카메라 배치들을 다 끝내놓고 리허설을 다 끝내고 시간대를 기다려서 그 시간 딱 15분 사이에 찍어야 되는 거여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도와주는 건 약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들이 많고 재밌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관객들이 보는데 좀 새롭게 새롭게 적응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좀. 알고 있었지 너.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 내가 그.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왜 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The reason doesn't matter.